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일명 이제 신병 테스트라 그러죠. 네. 이 분이 어떤 한 손님이 무당이 될 운명인지 귀신의 어떤 이 장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는 이제 그런 이제 신병 테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매화신년 생각은 그래. 신병 테스트라는 거는 난 글쎄 잘 모르겠어. 그런 거는 없다 생각해. 나는 신병을 나는 이게 와서 제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잠을 못 자요. 네네. 못 자고 아 꿈자리도 사놨고 제가 뭐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신병인지 아닌지 테스트 좀 해주세요. 이런 분들 되게 많다 요즘에. 또 어디 가서 내가 신병 테스트를 받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아. 신병이 신이 테스트가 있을까? 신이 과연 같은 영매사잖아. 우리는 영매사잖아요. 그렇죠. 이 분에 대해서 상담 의뢰를 받고 점사를 칠 거 아니야. 네. 그럼 딱 보면 모르나 오셔갖고 이 사람이 신인지 허준지 허주 잡신인지 아니면 네. 정신병인지 모르나? 내가 그래서 오셔갖고 내가 그래 그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니? 하고 내가 물어본 적도 있어. 네. 아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디 갔더니 신장대를 들고 이게 흔들리면 신이고 안 흔들리면은 신이 아니래. 이게 흔들리면 네. 신이고 자기가 옆에서 막 뭐 북을 쳐주고 뭐 징을 쳐주고 할 테니까 이게 흔들리면 신이래. 네. 이게 흔들리면은 넌 신 받아야 돼 이런데 이게 신이 와서 떨리는 거니까 네, 네. 뭐 방울부터 들고 자 산을 돌아보자. 산을 돌아서 산에 올라가서 이게 흔들려서 네가 뛰면은 신이고 안 떨리면은 넌 그냥 업이나 모셔라 이런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몇백에서 수천까지도 받더라. 나 어이가 없어갖고 영매 사람이 딱 보면 몰라. 사람이 이렇게 방울쇠를 들고 옆에서 신장대를 들고 옆에서 이걸 쳐주면요 한참 들고 있잖아. 그럼 심리적으로 이게 안 흔들려. 한참 들고 있으면 안 흔들려. 안 흔들 수가 없어. 그럼 흔들리면 오셨대. 오셨으니까 너는 이제 신내림 받자. 이러고 가. 근데 그 소리도 그냥 어이가 없어갖고. 그리고 굿하는 날 내 입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대. 근데 오셨어. 됐어. 이제 마무리. 이제 오셨어. 그리고 끝난대. 그게 몇 천. 몇 천에서 뭐 많게. 몇 천에서 많게는 억이라고 그러더라. 나 깜짝 놀랐어. 나는 정말 신 테스트 난 이건 없다 생각해. 어떻게 신을 테스트를 해? 내 생각하고 견해는 그래요. 나는 신병 테스트, 신기 테스트 없다 생각합니다. 이걸로 몇 천? 많게는 억까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. 그런 돈 있으면 짜장면 사 먹어. 정말 짜장면 한 몇 년치 그 돈 갖고 차라리 내 사업을 하든지 뭘 장사를 하든지. 영매사면은 다 안다고 생각해. 모든 선생님들은 이분이 정말로 신이 오셔서 이러는 건지 이 아이를 흔들고 있는 건지 정신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와갖고 환청이 들려서 그러는 건지 뭐가 들려서 그러는 건지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건지 난 영매사라고 하면은 다 안다 생각해. 절대 신병 테스트 없어. 하지마. 절대 하지 마. 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. 매화신년은. 어떻게 오늘도 신병 테스트 뭐 신기 테스트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나요?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